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장의 25시입니다. 아, 요즘 아침 저녁 너무 추워요. 그렇죠? 여러분, 작가들은 왜 일기를 안 쓰는 줄 아세요? 그래서는 작가라뇨. 일기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씁니다. 천진무구한 일기를 하나 훑어볼게요. 엄마는 나를 이뻐해주고, 고양이는 나와 놀아주고, 냉장고는 나에게 맛있는 걸 준다.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정말 천진무구하죠. 아마 그 아이가 아빠가 왜 있는지를 알 때면 아마 그때는 아빠가 없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일기 쓰세요? 아니 뭐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일기냐고 그딴 걸 쓰냐고.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바쁜 시간에 시간이 없어 일기를 못 쓰는 게 아니라 일기를 숨으로서 시간이 날 수도 있죠. 그럼 배짱이는 뭐 일기를 써요? 아, 저는 25년 가까이 썼죠. 다시 겸손하게 부연하겠습니다. 네, 안 써도 됩니다. 네, 그거 안 쓴다고 막 아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쓴다가 뭐 인사가 되는 것도 아닌데 글을 쓰는 작가도 안 쓴다는데 뭐 필부필부가 뭐 여기까지 고달프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배짱이가 이제부터 재미있는 설마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아, 설마요? 설레발의 야구에 이 이야기는 제가 신문에서 봤는지 책에서 봤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토니 블레어 그 영국 전 총리가 재직 시절 때 해고하면서 인터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기 쓰는 버릇을 부리지 못한 것에 후회한다. 여기서 말하는 일기는 그날 그날 수행했던 간단하게 적어놓은 일지를 의미하면 돼요. 돈이 가는 되는 일기를 왜 쓰는가? 이것은 제가 깊이 있게 공부한 건 아닙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처참히 불행했거나 아니 너무 행복했거나 둘 중 하나일 거예요. 만약 이 부분이 돼가지고 동감하시면은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마세요. 일본의 작가 중에 한 사람은요, 2년을 일기를 쓴 사람은 미래에 분명히 무엇을 할 것이고 10년을 일기를 쓴 사람은 분명히 이미 무엇인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작가의 말은 너무도 합리적이라서 조금 꼬집어 말하기 좀 힘들죠. 그럼 배짱이 같은 벌써 두 번 성취했게요. 그 다행히도 그 일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기를 쓰면 기분이 전환되는 효과가 훨씬 크다고 그럽니다. 제이미 펜의 베이커 교수는요, 정신적 상처, 즉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트라우마에 관해 글로 써보도록, 그러니까 딱 4일에 하루 15분 했는데 트라우마에 관해 쓴 쪽이 다른 잡다한 주제들에 대해 쓴 쪽보다 훨씬 더 빨리 치유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래요. 행은 어떠한 결과물도 만들어지기 마련이죠. 킹스칼리 존 와이먼이 실천한 연구 결과는 아주 놀랍습니다. 그는 환자들의 피부에 아주 작은 상처를 입힌 후 하루에 몇 분씩 며칠 동안 그 사건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대해 글을 쓰도록 했어요. 이런 연구는 아주 진지한 연구죠. 뭐 이런 연구도 있어요. 개는 어느 방향으로 똥을 누는가. 이거 노벨상 받은 사람도 있는데. 정말이에요? 이 학자는 추후에
상처의 변화를 두고 초음파 관찰을 해봅니다. 놀랍게도 자신의 감정을 글로 옮겨 적은 환자들의 상처가 훨씬 더 빨리 치유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글을 쓰면 사람들의 내면 세계에서 신기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게 굳이 머리를 쓰지 않던 뭐 나의 하루 일기라도 말입니다. 불과 며칠인데도 언어는 감정의 차원을 떠나 이성의 차원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글은 감정의 카타르시스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객관적인 시선을 보게 하고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기란나 역할까지 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말 못할 문제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 어렵게 털어놓음으로 심적 위안이나 해방감을 얻을 수 있는 것에서 자신에게 틀어놓고 글 쓰기만 해도 충분히 효과적이란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인간의 일자라도 그 내면에는 사소하고 비밀스러운 것들이 얽혀있기 마련이죠. 정말 쓰기 싫은 쓰기 구차는 얘기가 또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느 숲속의 운동자는요, 독서는 무척 좋아했는데 일기는 안 썼다고요. 이 사람의 얘기가 아주 재밌습니다. 일기는 일기를 두고요, 단 하나의 거짓말을 덮으려고 수많은 진실을 말하구나. 단 하나의 진실을 덮으려고 수많은 거짓말을 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아니면 공감을 합니까? 일기를 쓴다는 것은 심리적 치유도 가능하지만 일기는 여하튼 간에 자기 성찰은 꼭 필요하죠. 자기 반성인데 글을 쓰므로서 많이 뉘우치죠. 근데 글을 쓰므로서 악해진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본 주제와 좀 맥락이 조금 다르긴 한데 악서도 있긴 합니다. 그걸 인간을 평등하게 만들고 뭐 그래서 인간이 잔인하게 학살되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정치적으로 저의 기록 중에 2012년도 7월 3일날 화요일 장마, 이때 기록을 이뤘습니다. 장마가 소강상태다. 하루 비가 오더니 다시 무덥다. 아직 본격적인 무더위가 아니라 견딜만하다. 하여튼 예년 비에 더위를 덜 타는 것 같은 건 분명하다. 날씨 탓인가 마이 탓인가. 누군가 그랬다. 뜨거운 해가 싫고 발이 좋아지면 그것은 나이 든 것이라고 말이다. 딱 들어맞는 말 같다. 나는 피서 자체가 가지 않고 사는데 그럼 나는 중늙은인가? 아니다. 이제 그런 걸 취향으로 분리하지 않는가. 한꺼번에 한 번 더 구석구석을 쏟아져 나와. 분명히 피서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말이다. 이 무덥고 붐비는 이 여름 누가 휴가를 받아서 피서를 가자면 난감해진다. 나는 이름 붐비고 무더울 때 나가지 않고 에어컨 밑에서 차라리 책 몇 권을 준비해서 독서를 하는 쪽으로 기운다. 2012년도에 그런 기록이 있더군요. 일기는 왜 쓰는가, 왜 써야 하는가? 개인의 시대적 사명감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참하게 불행했거나 너무 행복해서 일기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처참하게 불행하기 시작한 일기가 행복해지면은 그 일기를 즐기게 되죠. 거리라 해서 다 반짝일 이유는 없고요. 헤매는 자라 해서 다 길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 어젯밤 일기가 당신의 주로 꿈꾸고 계획하고 도전 활용하는 사람은 다음 몇 주라도 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 처참하게 불행을 닥치는 분들도 계속적으로 일기를 쓰시길 바랍니다. 단 2년만 말입니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의 글이 반짝이는 보석이 될지도 모르고요. 헤매던 터널 속에서 길을 찾아 출업을 할지도 모르고 작고 사소한 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변모하여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진 사람으로 변신할지 누가 압니까? 오늘 영상의 데미가 공자 뒷다리 차는 소리 같죠? 그럴까요? 공자 말씀에 뭐 따로 있나요? 삶이, 인생이 공자죠, 공자. 세상이 공자보다 더 잘 가르쳐줘요. 여튼 간에요. 댓글 많이 부탁하고요.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